예, 이번에는 솔리드 컬러 이펙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종류를 보면 틴트, 그리고선 파스텔 가이드, 그리고 메탈릭 가이드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설명을 한번 예. 해주시겠습니까? 솔리드 이펙트 쪽에서는 이쪽 메탈릭이 메탈릭. 아마 가장 유용하고 이게 널리 쓰이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메탈릭 포뮬러 가이드는 예. 총301 칼라가 지금 현재 수록이 되어 있고요. 301칼라. 여기 칼라 번호는 800대, 8000번대가 예. 여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릭 포뮬러 가이드는 금속성으로서 특성에 의해서 아마 이거는 무광은 없고요. 예. 유광, 코티드만 있는 제품입니다. 유광만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 설명드렸던 솔리드 컬러 포뮬러 가이드랑 번호는 안 겹치나 보죠? 예, 겹치지 않습니다. 아, 겹치지 여기는 이제 않는군요. 800대하고 예. 8000번대만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아. 겹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저희 고객님들께서 가장 궁금하시는 게 이제 금속에다가 도장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데 예. 그게 인쇄 쪽에서 쓰는 걸로도 알고 있고 그리고 금속성에서도 같이 쓸수 있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금속 쪽을 찾는 분들은 이 예. 메탈릭을 먼저 권해드리고요. 예. 이쪽이 아마 가장 그분들 원하는 색상이 맞을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찾기가 어려울 때 그때 예. 아마 이 솔리드 쪽으로 색상을 찾으시면은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것도 보니까 칩스가 있는가 본데, 여기 앞에 예, 있는 게 칩스인가 그렇습니다. 보죠? 요거는 메탈릭 칩입니다. 솔리드 계통과 똑같이 아. 여기도 가이드에 있는 제품이 그대로 칩에 있습니다. 이것도 한 색상을 6번 뜯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것도 그 전과 마찬가지로, 칩은 뜯었을 수 있고, 가이드는 예. 비율이 들어있고, 맞습니다. 아, 제일 그게 쉬운 좀게 차이점이군요. 가이드는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색상을 비교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예. 칩은 뜯어서 상대방에게 주고받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파스텔 컬러, 예, 파스텔 여기 컬러. 이제 파스트 포뮬러 가이드라고, 예. 요거는 코티드, 언코티드, 유광과 무광이 한 권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아. 컬러가 154컬러로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예. 전반부는 유광, 뒤에 후반부는 무광,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거는 유광, 무광이 하나에 같이 예,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칩스 제품이 있고, 가이드 제품이 예,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예. 똑같은 비율로 요 색상이 그대로 칩에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파스텔은 가장 큰 차이가 9로 시작합니다. 9로 시작하는군요. 9000번대. 예. 9000번대. 9000번대는 파스텔. 아, 아까 말씀드린 8000번대는 메탈릭. 메탈릭. 그렇게 구분하시면 가장 쉬우실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펙트 중에 그리고 틴트. 예. 예. 틴트는 틴트가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죠? 틴트가 전체적으로 코티드 유광 두 건, 예. 언코티드 무광 두 건. 이래서 예. 네 권이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권이 한 세트 예, 한 되겠군요. 세트로 되어 있는데 인쇄 기술자들이 아마 사용하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제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뭐 80%, 70%, 예, 60% 이렇게 되어 맞습니다. 있는데 이 퍼센테이지 예. 스크린 농도에 따라서 그 아. 색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솔리드 컬러 포뮬러 가이드에 있는 색상이 80%, 70% 이렇게 명도 차이가 돼서 보여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러시고요. 그총네 권으로 구성되어 있군요. 예, 유광 무광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글씨가 있습니다. 예, 글씨도 예, 있네요. 각각의 그뭐 검은색, 그 색상의 진한색, 흰색 그렇게 있는데 그 글씨를 그 농도별에 따라서 얼만큼 선명도가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비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런 것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인쇄 결과치를 그냥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솔리드 이펙트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